2월 12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꾼으로 열두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가진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시연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위임받은 권능으로 반드시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그 은혜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교만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들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했다, 내가 뭘 이렇게 했더니 요만큼 내가 성장했다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은혜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구주로 오셨지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보다는 우선 선민으로 부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예에서 보듯이 이방인의 선교를 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또한 긴급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선 이곳부터 시작해서 널리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선 이곳이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이것이 선교의 원리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챙기실 것이니 선교 여행을 위해 최소한의 물품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대접을 잘 해주는 곳을 찾아 이동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에 가서 다른 도시로 떠날 때까지 머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늘 환영받지는 않고 거절도 당하지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면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는 이렇게 거절과 환대 모두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철저히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월한 도구와 연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월한 도구가 되기로, 하나님의 수월한 연장이 되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가꾸어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